초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시다. 국회 남북관계 특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직후의 연설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대화를 해야 한다며 남북의 상생과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홍준표 야당 대표의 평가와 비교하면 상전 벽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